오늘은 함석헌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5.16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글을 발표해 독립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비폭력과 평화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에 매진하여 두 차례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리와 자유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함석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칼로도 찢을 수도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깁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던 20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8%였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최악의 후보자를 걸러내고 휴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예,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래통합당 서울의 소리에 잔뜩 졸았구나. 미래통합당이 25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던 서울의 소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여겨던 까닭에 많은 언론사들이 국지 정론관에 모여 취재 경쟁을 벌이며 미래통합당의 기자회견을 기다렸지만 오후 3시 10분경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신천지 연료에 대한 패러디 영상물에 대해 생태집을 잡고 싶어서 고발한다고 했지만 보안 경우 돌아올 후폭풍이 더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서울의 소리에 응징당할 일이 들어왔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달려가는 참되고 바른 언론의 길을 걷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용병 프로선수에게 한국은 기피처에서 피난처로 변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선제적 검진 및 행정조사, 정부 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으로 인해 한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보다 빠르게 위기를 겪은 한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넘어 드라이브스루 검진 등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배우거나 심지어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주요 의신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팀이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국내 입국을 주저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안전하다며 속속 입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는 프로농구 배구구단 일부 용병들이 미국 등 고국으로 도피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외국인 에이스들의 보이콧으로 한때는 파행 우려까지 나왔던 프로야구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듯 외국인과 외국 언론들이 우리 정부를 앞다퉈 칭찬하고 있으며 안전한 한국을 찾아 입국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유독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들만 대통령과 정부 까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정스럽기까지 합니다. 3번, 세 번째입니다. N번방의 운영진이 거제시 공무원 제정신인가? N번방의 운영진의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잊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에서 운영진 등을 활동해 검거된 닉네임 박사 조수빈 등 14명 중 거제시 8급 공무원인 천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는데요. 당시 거제시는 천 씨의 정확한 혐의 내용을 몰랐으며 N번방과 관련 수사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천 씨가 박사방에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고시라고 부르기도 하여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성 등은 등하시한 채 시험으로만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일배 취향의 공무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시국에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간간이 튀어나오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공무원들조차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독일 가는 마스크 600만 개 캐나다에서 사라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마스크가 수입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피 케올라인에 따르면 독일 당국이 해외에 사들인 마스크 600만 개가 수입 과정에서 캐나의 한 공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캐나의 공항에서 범죄 조직이 마스크를 훔쳐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예방을 위해 한 개 2천원, 두 개 7만원이라는 가격 경쟁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스크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공급된 공공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폭등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마스크 대란에 빠져 있으며 개당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몇십만 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재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시작되는데 정부가 안정적으로 현 상황을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을 안심하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구에서 출마하는 김부겸을 향한 선거 테러.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지난 24일 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대구 선거 사무실에 정부 비난글과 계란 투척 등 테러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하루를 앞두고 테러를 당한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을 크게 만들진 않겠다. 괜찮다. 막내도 버틸 백장이 있는 캠프다. 앞으로 계란은 저에게 던지십시오라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줘도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항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광주에서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구경찰은 이번 일을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 철저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배후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